울릉도로 향하는 관광객들로 여객선 터미널이 북적입니다. KTX 개통 등으로 수도권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올 들어 이용객이 30% 이상 늘었습니다. 하지만 기상 악화로 결항이 잦다 보니 원하는 시기에 맞춰 백길 이용이 쉽지 않습니다. 2년 전서부터 가려고 준비했다가 작년, 재작년 두 번을 비 오고 바람 분달해 가고 취소됐다가 이제 올해는 가게 됐어요. 현재 강원 동해안에서 울릉도로 향하는 여객선은 모두 550톤 이하의 중형 선박. 3m 이상 파고에서는 운항이 제한돼 연간 150일 이상 뱃길이 막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항로 수요가 늘어도 연간 이용객은 40만 명대 수준으로 답보 상태입니다. 풍랑특보시는 물론 사계절 운항이 가능한 2,500톤급 이상 대형 여객선 도입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강원도에서 정기적으로만 4m 파도를 뚫을 수 있는 그런 대형 여객선이 다닐 수만 있다면 생활 노선이 바뀔 수도 있죠, 단기적으로는. 하지만 문제는 투자 비용입니다. 대형 선박 건조에만 500억 이상 투입되다 보니 선사들이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겁니다. 실질적인 도입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이라든가 부담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라서 자치단체 차원에서 선사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항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 그나마 다행입니다. 강원 울릉간 뱃길이 열린 지 올해로 30년. 이제는 안정성을 넘어 한 단계 도약을 위한 강원 동해안 뱃길만의 경쟁력 마련에 집중할 때입니다. KBS 뉴스 박하연입니다.